12월 달도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됐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특별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의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그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인데 장인이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그 여리고 성을 허물고 이렇게 왔는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큰 아들을 말하기를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뜻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름에 대해서 뭐 뜻을 안 붙이는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얘 이름이 뭐예요? 개똥이에요. 개똥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 또 여자분들도 이름 끝내는데 끝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끝자냐? 그러니까 딸만 여덟 낳았어. 그래서 이제는 끝내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딸 낳으면 안 되겠다. 딸 낳은 것도 뭐 복인데. 근데 뭐 끝자.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름을 지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꼭 여러분이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든지 또는 뭐 도움을 주셨다든지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만 있죠. 한나야, 자기 딸 보고 한나야 그러면서 한나를 기억하는 거죠. 요셉아, 요셉아 그러면서 아 꿈에 우리 아들이다, 손자다 그럴 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세가 장인한테 소개를 하기를 이 아들은 누구냐 하니까 게르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둘째 아들은 내가 엘리에셀입니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게르솜은 내가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참 인생이 나그네길 같았는데 내 나그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인도해가지고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 바로의 칼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것을 엘리에셀아 부르면서 그 만판에 새기고 그 감사를 드리고 내가 나간에 되었을 때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뭐 애 이름을 게르솜이다 혹은 뭐 엘리에셀이라고 안 지었다 하더라도 혹시 또 애 낳으면 그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을 수도 그렇게 성경에 따라 이름 짓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예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와 되었다 하며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니라. 아멘. 엘리에셀의 하나님 게르솜. 모세 일생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분은 베드로스도 보면 인생이 풀과 같아서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는 것처럼 얼마 안 가서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는 거죠. 잠깐 있는 인생 속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서는 안 되고 그 짧은 인생의 기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삶은 큰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또 방문을 했는데요. 여관이 꽉 차고 호텔도 꽉 차고 더 갈 데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아주 부한 집인데 가서 노크를 했어요. 노크를 하니까 거기 주인이 나오더래요. 누구시오? 그러니까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여기서 좀 자고 갈 수 없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 호텔인 줄 알아, 여관인 줄 알아.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몇 년 사셨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라. 나는 4대째 이 집에서 살고 있어. 제일 유명한 가문집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살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할아버지가 살았지. 할아버지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 정주 할아버지가 살았지. 그런. 정주 할아버지 전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지. 선생님도 결국 나그네 인생이네요. 그러니까 나도 나그네인 줄 몰랐는데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나그네, 당신도 나그네. 하룻밤 자고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일이 지나고 나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아버지고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게르솜 나그네였는데 완전히 개기되어서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 안내자가 되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내가 여기 관상쟁이는 아닌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카바레 가서 춤출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또 술집에 가서 이럴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니면은 감옥소 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갈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중에 작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병 걸려 고질병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 여기 일생 동안에 병 한 번 안 걸린 사람, 죽을 고비 한 번도 안 넘긴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코드가 맞는데 아, 저 뒤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니까는 오, 저 뒤에서 한 번도 아파 본 적도 없고 죽을 고비 넘긴 적도 없다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천사요? 아니면 성인이요? 아니면 성자요? 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분 누구세요? 좀 미친놈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받으러 지금 매주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미쳐버려서. 온전하신 분은 죽을 고비 안 넘긴 분 없고 아플 때 죽다가 살아나지 않는 분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 환난 당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세시며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손잡아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분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언제든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신 거예요. 혼자 온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오늘 성전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저는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다가 저기 동대문에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 가다가요 깡패 새놈한테 붙잡혔어. 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수요일날 헌금하려고 가져간 봉투까지 빼앗기고 그러고 나서 있는 옷까지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나중에 있다가는 알면 안 되고 면식병 나를 알았으니까 이거는 죽이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골목 안 되는 골목에서 그냥 딱 쳐버리더라고요. 내 평생 그런 경험은 처음이야. 아, 그래서 가만 생각하다 안 되겠어.
그래서 이렇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당신 나 죽이면 당신들 다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나 죽이면 당신들 다 지옥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중에 옛날에 크리스찬이었는데 타락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 말을 딱 하니까 옆에 딱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그냥 놓아줘. 내가 그 생각을 설교하면서도 머리가 쏟네. 그래서 가만히 와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지 그놈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간정을 했는지 하여튼간에 오다가 내가 죽을 고비는 거 그랬다니까 막 그분 끝나고 났더니 그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그 조심하시오. 그 길이 안 오고 이쪽 길로 와야 되는데 그 길을 잘못 갔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홀로 그곳에 간 것 같아도 예수님을 앞세우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더라니까. 나도 그러지 않고 뭐 살려주세요. 다음에 돈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잊어버리면 못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 안내자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나는 목회자인데 나를 죽이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왔는가.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있더라니까. 한 번은 제가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또 갔어요. 선교를 가가지고 오는데 내일은 주일날인데 토요일날 거기를 도착해서 근데 20명도 넘는 선교 다른데 다 타야 되는데 컨펌을 안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그때도 저는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선교를 왔으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 내가 계기요 나그네라 저 아프리카에 가는데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냐고요. 계기야 나그네야. 나 혼자 이 세상에 떨어진 주사위가 같아요. 20명이 가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야.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컨펌 안 했냐고. 오히려 혼만 나고 말았어. 그래서 그 여자분이 하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괜찮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딱 물었어요. 아이와 크리찬? 예수 믿느냐? 아프리카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만들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아이와 크리찬? 그러니까 I am 크리찬. 나도 예수 믿는다. 너 예수 믿냐?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왜 다 믿니? 그러더니 옆에 매니저를 가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요. 매니저가 손을 흔들고 안 됐구나 싶어서. 그런데 자기 일도 제쳐놓고 화장실에 가도 따라가고 또 저쪽에 가도 따라가고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드디어요. 어떻게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20석이 마련돼서 타고 왔다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깡패에게 잡혀가서 죽게 돼도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일생을 살아오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 인생이 바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길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 마세요. 집문 열고 들어갈 때도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늘 외우면서 하나님 이 약속은 지키실 거지요. 예수님 이 약속은 지켜주실 거지요.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집에 들어가도 교회와 있어도 차를 타고 가도 가게가 있어도 사막으로 어디를 가도 물가로 가도 불 가운데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내가 불 가운데도 타지 아니하고 물을 건널 때도 물에 침몰되지 아니한 게 하셨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게르솜. 나는 계기요 나그네였고 이미 홍해에서 물에 빠져 죽었어야 했고 나는 여리고성에서 적군에게 죽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굶어 죽어야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당하여 죽을 게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9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있어요. 그 중에 이름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 거. 자녀들에게도요. 어디 나가면서 집바라고 할 때 너 혼자 두고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집에 함께 하신다. 당신 혼자 왜 그 병원에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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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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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분이 동행하는 걸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르소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인생이 나그나와 행인 같아서 홀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했습니다. 그가 너의 보호자요. 그가 너의 바로 보혜사이니 그가 너의 위로자요. 너와 함께한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뭐 간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공부는 괜찮게 하는데 또 잘했다면 교만하다까 싶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또 잘했다면 아이고 또 뭐 우리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는데 뭐 머리 좋다고 그러고 암기력 좋다고 그러고 뭐 공부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않겠지만은 예, 그래도 그럴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괜찮게 했겠어요. 꽁지발이 했겠어요. 예? 설교 들어보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괜찮게 했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근데 달리기를 못해 내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운동회만 되면 너 6학년 졸업하기 전에 노트 세 권만 타는 거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노트 세 권이 뭐요 그러니까 그때 1등은 노트 세 권, 2등은 노트 두 권, 3등은 노트 한 권, 4등은 뛰나 마나. 그는 뭐 노트도 없고 연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6명이 뛰는데 1학년부터 세상에 내가 6학년 전반기까지 뛸 때까지 꼭 4등이요 나는. 그러니까 한 것만 타도 할머니 좀 갖다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좀 풀어주겠는데 그래도 운동회 때 노트로 타가지고 와서 할머니 건강하고 잘 뛰고 그런 손절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아 이게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한 놈 좀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니까 6명 되는데 그 4등짜리, 3등짜리 그 놈이 넘어지면 내가 이제 4등이니까 3등 되는 거거든. 아니면 셋 다 그냥 너무 자빠르지게 패대기를 쳐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여튼 5학년 때까지 4등이야. 이제 졸업하면 뭐 중학교 가면 또 있겠지만 운동회 별로 없어요. 국민학교 운동회가 제일이거든. 도토생.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가을이야. 걷기도 한 거 얘기하고 넘어지게 해달라고 안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럼 뭐 내가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러고 뛰는데 어? 이번에는 그냥 뛰는 100m가 아니고 이 장애물도 아닌데 가다가 줄을 그어놓고 50m쯤 가면요. 그게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써놨어. 그리고 그 써놓은 대로 하고 가야 상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뛰어갔어. 그래도 또 4등이요. 그래서 뛰어가서 종이를 딱 주시니까 1등 가는 아이가 주선 종이 쪽지가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툭툭 뒤에서 들으니까 80 먹은 할머니 이러더라고. 80 먹은 온 중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뛰어야 이제 그 1등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기서 손자 손녀 뭐 운동에 밥 싸온 사람 있지만 할머니 뭐 어디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팔심은 할머니 하니까 그 위에서 누가 손을 하나 들더라고. 그 할머니 빨리 같이 가요 하고 뛰는데 자빠진다 넘어진다 하다가 캐대기 쳐가지고 오지도 못해. 2등 가던 놈은 딱 보니까 육성회장 그렇게 써있대. 육성회장 바빠가지고 뭐 회의하러 어디 가버리고 없어 육성회장이. 이게 왜냐면 그 육천을 왔으니까 뭐 친구 만나고 술 먹으러 가고 없어 육성회장. 소리만 질러지 없어. 3등 가던 애는 양호교사야. 누가 다쳐가지고 양호실에 가버렸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4등으로 가가지고 도착해서 딱 펴니까 체육선생 이렇게 돼있더라고. 야 너무 좋아가지고 체육선생님한테. 하여튼 우리 도에서 경남남도에서 제일 잘 뛰는 조선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줄 세운다고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회회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 저하고 같이 뛰어요 했더니 그냥 달려오더니 그 사람은 그런 거 계획도 하고 다 했으니까 나를 잡고 뛰다가 잘못 뛰니까 나중에 안고 뛰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들고 그냥 뛰네. 1등! 1등 해가지고 세상에 한 곳만 타도 감사하다는데 노튼 세 가지 타가지고 할머니 갖다 드렸더니 울어. 야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 실력이 느렸냐고 나보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뭐냐 뭐 밥 잘 먹었어? 운동 많이 했어? 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체육선생하고 뛰었습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고 자란 후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뛰는 실력이 늘은 것도 아니고 잘 달린 것도 아니고 뭐 그날 특별히 무슨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잘 뛰니까 못 뛰어도 그냥 1등이요. 오늘 여러분께서 내 인생에 걸어갈 때 때로는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인간 꽁지를 가도 우리를 손잡고 뛰는 분이 예수님이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망한 자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실 인생에 보면 제자들을 보면 전부 다 걸음이 걷는 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있다니까. 베드로도 고기 낚는 어부인데 지금 여러분이 대사도가 예수님이 손잡고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 달려가서 마지막에 순교하고 나서도 지금도 베드로 이름 가지려고 심지어는 교황도 베드로 이름 가지려고 요한 바오로 심지어는 피터 야단이에요. 그 이름 가요. 대통령도 피터 이름 가지려고 야단이에요. 세계 어디 가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외쳐 가로되 베드로가 설교하여 가로되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엄청난 종으로 쓰임 받았거든. 오늘 나나 오늘 강남 십자가에 나오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들 앞날에 참으로 잘 뛰시는 우리 주님이 손잡고 여러분을 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잘못 뛸 때 바른 것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요 찬송을 부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병 고침 받고 내 모든 일 해답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게르솜. 내 인생이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만 오늘 모세는 말하기를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깨달았나니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신 이가 동행해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엘리에셀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도다. 나를 도우사 엘리에셀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것 같죠?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에벤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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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벤에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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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과거에 도우신 이가 지금도 도우시고 아멘. 앞으로도 도와줄 줄로 믿사오며 바로의 칼날에서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는 기도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내 원수가 나의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잘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님 축복합니다. 아멘하세요. 여러분이요 원수가 기뻐하게 만들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자가 기뻐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도록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주적을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데 뭐 가족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하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다스리고 이겨야 되는데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전쟁에 가서 져버리는 거예요. 다 남이 이겼다고 한다고 자기한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바로의 칼날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꼭 영분별을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사울은 적이 다윗으로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어,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 더 있어? 백성들이 더 따러? 그렇게 사람을 많이 전쟁에 용맹해서 죽여? 나는 천명밖에 전쟁에 나가서 못 죽였는데 너는 만명 죽여? 영어로 하면 젤롯이라고 그래.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일생 동안 싸워야 될 것이 사탄이요 질투심을 없애야 되는데 다윗 저놈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질투심 없어지고 사탄이 떠나가 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의 싸울 적은 혈과 육이 아니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함이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탄이 싸움 붙여놓고 시험 들게 해놓고 부부간에 싸우면요 사탄은 저쪽에 가서 그냥 웃는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웃는 소리가 뭐냐면요 참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킬킬킬킬거든. 영어로 킬이 죽이라는 뜻이거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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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요. 예수님은 너무 슬퍼서 통곡하고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탄을 기뻐하는 일을 가서 그냥 다윗을 사탄을 물리 쳐버렸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신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칼날에서 건지신 우리 구원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마귀의 종로를 하는지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칼날에서 자기를 칼같은 위험 속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괴로움도 문제도요 사탄 마귀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전부 다 그걸 다스리는 분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다윗이 다 그렇게 물리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서 왕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도 칼 가지고 다니고 무장한 사람만도 300몇 명씩 따르고 있고 골골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다 훈련시켜놓고 무장시켜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 저놈이 나를 넘어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딱 알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시험 이길 때 물리치던 사탄 마귀 귀신을 베드로 속에서도 물리칠 수가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이 있고 가깝고 아주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어떤 때는 자기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니까.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식구들 남편이 원수다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누구에게 들어갈는지 몰라 있었다니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가는데 누구에게 안 들어가죠. 아 예수님도 시험하는 놈이 누구에게는 안 하겠냐고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께서 칼날에서 우리를 칼에 죽이려고 앉아서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리쳐버려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쁨이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랑이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돼요. 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사람의 일을 하게 하는 자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버리고 나면 그때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경의 열매라고 국민일보 어제 오늘 이에 나오고 혹시라도 볼 사람들은요 역경의 열매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김선도 감독이라고 감리교 감독인데 한 7만 명 모이죠. 예, 그분이 이전까지 했고 제가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해요.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미션에 그 크게 나와요. 조그만하게 안 나와요. 십자가 교회도 내가 간증해서 나와요. 십자가 교회도 앞으로 나와요. 여기 십자가 교회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기도원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써서 한번 쭉 읽어보면 큰 간증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권 다닐 때 그런 꼬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주 부잣집 그런 권사님 아들인데 신학교 가기 싫은데 야 우리 집에 아들 셋에 딸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종 돼야지. 그리고 너는 꼭 가.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경희대학교 체육과 가고 싶은데 신학교 우리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강요해서 왔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공부 시간 되면 그냥 다른 거 먹고 놀고 나가면 또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아유 그때는 부럽더라고요. 얘는 뭐 키가 1m 80 정도 된 데다가 찍고 발라가지고 머리 탁 넘기고요. 아 60년대에 날리는 거요. 백구도 딱 신고요. 저 김일도 못하는 챔피언 벨트 같은 거 그런 거 딱 찍고요. 행크치프 여기다 딱 꽂고 그리고 탁 나가면 어이구 여자들이 막 줄줄줄 따러. 그 난 안 따르니까 나는 기도실로 가고 저는 따르니까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한번 그러는 거 있나 보고. 너는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등록금 벌게 해줄 테니까 한번 오래는 거야. 근데 무교동에 갔더니 아 진짜 딱 가서 띵동 탁 누르니까 아니 비서가 딱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사장 이름 딱 됐는데 그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회전 의자인데 이러고 앉아있어. 유행가만 들었어. 나는 그냥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유행가만 불렀지 회전의자 많이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무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고 뭐 교회 가도 그렇고 그러니 아 근데 팽 돌더니 아닌 게 회전의자더구만. 회전이 회전하는 게 회전의자요. 팽 돌더니 오 왔구만 딱 하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면 미국에 간호보조원들 취직시켜주는 거. 간호보조원. 그러니까 정식 대학에 가서 4년 졸업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간호원이고 절대 간호하는 사람들
부족해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간호사. 왜냐면 그 아프고 그런 사람들 다 뒷바라지하고 돌보고 그 청소하고 약 치우고 그 쉽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 못 갔으니까 간호 보조원이요.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 취직이 그렇게 잘 됐어요. 막 수천 명만 주머니 보내달라는 거 아니야. 이게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거 하고 광부 취직 시키는데 그거 자기가 한다거든. 하여튼 사람들이 막 방마다 인산이네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취직하려고.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 너 영어 잘하는가? 번역 좀 해주고 통역만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렇게 해주면 하여튼 간에 여기서 몇 년만 하면 평생 먹을 돈하고 그리고 비서도 하나 붙여주고 그렇게 하고 등록금 벌어가지고 그 가면 다시 신학교 가면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미혹이 오는 거 가까운 친구인데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딱 기숙사에 가가지고 엎드리니까 아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십자가는 안 보이고 회전을 하면 빙글빙글 그래서 야 그 유행가가 맞긴 맞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아 이게 거기 가고 또 돈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딱 서랍에 넣고 딴 데 넣는 걸 보게 돈이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자고 나서 새벽기도 하는데 딱 가서 강단에 엎드리는데 야 그런데 십자가가 탁 근데 그날은 그냥 저기 있던 십자가가 나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나는 너를 위하여 죽어서 네가 죽을 고비 진에 물려 죽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때 기차 소리에 해서 떨어져 죽을 때 솜털 속 그 기계 거기 방앗간에 들어가서 죽을 때 너를 살려서 많은 영혼 살리라고 신학교 보냈는데 뭐 유다처럼 돈으로 나를 팔라고 그래. 야 생생한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쫙 엎드려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찬송 부르다가 하여튼 간에 뭐 2시간이 되는지 3시간이 되는지 강단 엎드려 기도하다가 가가지고 전화했어요. 제가 야 나 거기 안 가겠단가 두고 봐 너 크게 후회할 거야 그러더라고. 후회를 해도 나는 십자가 붙잡고 가야지. 내가 돈 번다 거기 못 가겠다. 그러고 나서 했어요. 세상에 1년 후에 이놈이 사기꾼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몇 년형 살고 나와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2년 전인가 갔는데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전부 영혼 구원하고 목회하고 주의 일 다 하는데요. 한번 탈선하니까 전혀 딴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칼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큰 시험에서 종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사 칼날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험에서 구원하셨도다. 죽음에서 구원하셨도다. 넘어지면서 일으켜셨도다. 막힌 데서 열어주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좋으신 엘리에셀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고 아들은 게르솜과 바로 엘리에셀인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고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그 부인은 십보라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므람과 요게벳과 모세는 여러분의 살은 인생을 성경은 믿음의 장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 예수 늘 그분을 높이고 사는 우리가 되기 위한 징표로 예표로 유월절에 예표 예를 정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자,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자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다 안 읽고 이것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한 음성으로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심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 같이 섬겼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일생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둘이 뭐 다투고 싸우다가도요 누가 오면 그냥 108도로 싹 바뀌어가지고 막 그러다가도 아이고 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사람만 봐도 좋게 보이려고요 자기의 내색을 안 드러내고 그리고 아주 가장을 하고 위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매 순간 행한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고 살았으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도 잠시 세상 낙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였으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모세는 비스간산까지만 인도하고 비스간산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와 동일하고 모세의 주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성령 받고 나서는 전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분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밤중쯤 되어 반드시 이 감옥에서 나를 나갈 거라고 믿고 밤중쯤 되어 혼이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에서만 간수장이 말하기를 형제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제여 네가 칼을 빼서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느니라. 오늘 또 나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한 번도 감동이 안 되던 심령이 옥터가 움직이는 것 같이 심령이 한번 여러분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 받을 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의 감동에 불을 떼면 물이 끓는 것 같이 감동되면요 안 낫는 사람이 없어. 저번에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3시 이후에는 안수회 다른 데는 하지 않아요. 그다음 오늘 안수회 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에게 받으세요. 예, 정해진 분에게 거기서도 정해진 분에게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분 나오는데 3시 때 안수기도 해주는데 아니 강대상 아래에서 하려 했는데 강대상 위에까지 쫓아오는 분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김 목사님하고 같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분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들이 일어나더니 나는 나왔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육자들 다 봤어요. 나왔습니다. 막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했어요.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관절염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땅이 진동, 땅이 진동, 마음이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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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진동, 마음이 감동. 감동이 일어나더니 그냥 그대로 다리가 쫙 뻗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증하는데 같이 가던 목사님 아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낫다고 하니까 막 데리고 와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오늘 안수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이 강남 십자가 교회 오면
냉랭한 심령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뜨거워지고 냉랭 뜨뜻 미지가 다른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오늘 성령 역사로 생기게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착고가 풀어지고 오늘 내 축복하면요 아멘하고 그들 풀릴지어다. 사탄 마귀에서 풀릴지어다. 죄에서 풀릴지어다. 질병에서 풀릴지어다. 가난에서 풀릴지어다. 저주에서 풀릴지어다. 묶음에서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았다는 게 아니라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오늘 여러분이요 문이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I am gate.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문이에요.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사탄이 닫은 문 하나님이 열어줘요. 영안을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주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기도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안비를 열어주고 안문을 열어주고 전도문을 열어주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고 내가 곧 문이니 예수님 문이십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문처럼 섬기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며 유월절 피를 뿌려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살려서 싸우니 그 행하던 그들의 믿음이 엘리의 세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주여 삼장 부르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